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불러줘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섰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 가서 그러지 너무 바쁩니다. 갈 데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또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회복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많이 변해 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물론 일찍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났지만 또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정말 제가 많이 지쳐 있었고 또 많이 아팠어요. 특별히 무슨 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으면 힘이 없어서 눕고 싶고 또 누우면 그냥 그대로 꺼져 들어가는 땅속으로 꺼져가는 이런 느낌. 밥을 먹어도 무엇이 맛있는가 모르겠더라고요. 꽃을 봐도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콘크리트 사이에 이런 작은 풀들이 나 있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들의 존재보다 너무 약해 보이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 은혜를 받고 또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도 저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떨쳐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들 볼 때는 항상 활발하고 또 제가 착해 보이고 착하진 않은데 네, 정말 잘하려고 했었고 열심히 했었고 이런 과정에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미끄러지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런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죠. 또 목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저는 목사님 설교와 그 정말 내적 치유 막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생수로 생명으로 힘으로 다가왔는데 여기 계신 모든 여기 계신 1,000명의 제 눈에는 1,000명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모두가 경험한 일들이지 않을까. 듣기만 해도 행복했고 정말 바위틈 사이로 물이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이런 느낌. 그리고 내 굳은 마음이 쪼개져 나가는 이런 마음, 이런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제가 실사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상처냐. 그거 다 성령 받으면 해결하지.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들 우리는 큰 소리치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반복적인 포기 상태, 낮은 자존감, 내 안에 눌리는 죄책감, 정말 밑바닥의 수치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울함들, 어떤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갱년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사원에 들어와서 목사님 만나서 정말 은사공과대학에 들어와서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곳에 실사원에 들어와서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 미처리된 부분도 조금씩은 남아있지만 저를 보게 되었어요. 상처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상처라는 것들을 버리면 없는 줄 알았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이 상처가 싸워서 이길 겁니다.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상처 입은 치료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상처 입은 치료자. 그래서 위로자라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회복 힐링 치유센터 상담센터를
이제 12월에 개소를 하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회복되는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부분을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회복 힐링 치유 상담센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목을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정말 보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게 하셔서 회복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회복이라고 짓고 나니까 기도할 때 회복이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복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저는 우리 힐링센터를 통해서 많은 정말 상처 입은 치료자들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4명, 5명,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정말 제가 저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 속에서 밀려왔지만 정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세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미리 그분이 어떤 상처, 어떤 문제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의 꼬이고 매임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품고, 그리고 정말 그 12단계의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정말 회복되는 모습들, 몇 단계에 아직 안 갔지만 그런 모습 앞에 제가 너무 놀래요.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밑바닥까지 낮은 자존감에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회복이 되어서 그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너무 많은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주실 때 강력하게 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뒤로 미룰 때 그만큼 시간, 우리는 하루나 이틀 5분 10분을 늦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회가 올 때 확실하게 잡으시고 내 안에 정말 아픈 부분들, 상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우울증 말기도 더 말기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기신증으로만 판단을 해서 너무 지나친 축사, 반복적인 축사 가운데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정말 귀신증 그 부분에도 너무 힘든데, 물론 치료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짓밟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다 다녔어도 답을 못 찾았었대요. 와서 저랑 2시간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다 다녀봐도 다르다. 그래서 정말 이 실사원에서 배우는 이 힐링 상담, 힐링 치유 상담 이 부분은 정말 다릅니다. 한 라인에 목사님께서 정말 기술적인 부분을 잘 정리정돈하셨고 또 영적인 사역이 양날개로 정말 비행기 날이듯이 양날개에 수평을 이루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앞에 정말 스스로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일반 상담들을 많이 하고 정말 마지막 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앞에 정말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겠다 마음문을 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별하는 가운데 정신증이냐 귀신증이냐,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무가내로 때로는 무식하게 했던 사역들이 이제는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다 알게 되고 적용해 나가니까 인격적인 대접과 대우 앞에 그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사원을 왔고 또 김노기 원장님을 만남으로 저 사역 현장도 그렇고 또한 회복 치유 상담 센터도 그렇고 어떠한 방향성과 길을 찾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목적과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